장소가 특수한 관계로 일어나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수석사무총장 윤경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확한 생일은 9월 18일입니다만 내일은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하루 전인 오늘 창당 기념식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 민주당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63년의 발자취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민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63년 전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강력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당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좌측에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대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고 김근태 상임 고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63년사에 대한 약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 민주당 63년 약사를 보고 드리게 된 사무총장 윤호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당 약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5년 9월 18일은 민주당 창당을 결의한 날입니다. 신익희, 윤보선, 장면근, 민주당 창당의 주역들은 4.45입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노린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1955년 9월 18일 창당을 결의하고 이튿날 영동 시공관에서 발기인대회 및 발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첫 2015년 당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당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민주당의 창당 정신을 이어받고자 창당을 결의한 9월 18일을 창당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1961년 5.16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6대 대선을 앞둔 196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표로 신민당을 결성하였으나 공화당의 재집권과 삼성개헌을 막지 못하면서 1972년 10월 대한민국은 유신독재라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79년 12.6 사건으로 18년간의 독재가 끝났지만 12.12 쿠데타의 발발로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좌절하거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84년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고 1985년 민추협이 탄생시킨 신한민주당이 제12대 총선에서 원내 제1야당으로 구성하며 변화의 바람을 유보했습니다. 1987년 통일민주당이 창당되어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해 나갔고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였고 노무현 의원 등이 이에 반발하며 일명 꼬마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지방자치제를 관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변함없는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의 쓰라임을 입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1997년 마침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정부 1기가 탄생되었습니다. 2002년에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민주정부 2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IMF를 극복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민생을 구제하고 IT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지방분권국가의 길로 나아가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켰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1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대한민국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2007년과 2012년 연이어 대선 패배의 결과 우리는 역사가 한없이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진정한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는 촛불 집회로 표출되었습니다. 134일간 연이어 1,600만 명이 육박했던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 인용 뒤에 치러진 제19대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은 당 중심 선거의 기치 아래 전 당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마침내 다시 한번 승리하였습니다. 단절된 9년의 기간을 딛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이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2018년 8월 25일 새롭게 선출된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의 현장 속에서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당원 존재 여러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사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해찬 당 대표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기념사에서 한 말을 30분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민주당 창당 23주년을 기념 제가 한편 받드린 것은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1955년 어려운 시절에 민주당이 창당을 해서 여기까지 23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아주 큰 기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한국 현대사를 평화와 공존의 현대사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이런 부분 등을 펼쳐나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당 63주년을 기념하는 떡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앞에 아주 큼지막한 떡 절단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할 예정이니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